이렇게 지도, 두 개의 지도를 활용도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신형 K5의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5인치 대화면에서 애플 카플레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저와 함께 가볍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애플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요, 바로 카플레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허용 눌러주고,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결 중에는 사용자 정보와 차량 정보가 연결된 기기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활성화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iOS 13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풀 와이드 화면에서도 최적화된 메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적인 부분을 이용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LTE 상태, 그리고 보시면은 이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메뉴 버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현재 내비게이션 화면을 여기서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와 그리고 이런 메뉴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넘기면은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멀티 화면으로 이런 주요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지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 두 개의 지도를 활용도 가능하고요. 음악을 누르면 음악 플레이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메뉴가 있어서 기아 홈 화면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K5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